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국 9개 민영방송과 국회방송 KTV와 함께하는 특별대담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구글이 선정한 작년이죠. 2020년의 검색어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1위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였습니다. 우리나라 포털에서도 코로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확진자 이런 단어들이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던데 올해 2021년이 끝날 무렵에는 올해의 인기 검색어로 코로나 종식이 차지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꼭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국 9개 민영방송과 국회방송 KTV가 함께하는 특별대담 2021년 올해 첫 손님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눌 분 KBC 광주방송 안승순 서울방송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초부터 굉장히 바쁘시죠? 네, 지금 뭐 그 현장 방문도 많으시고 방송 인터뷰도 잦으시고 또 토론회 참석하시고 홈페이지에 대문 사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렇게 흩날리는 헤어스타일의 등산복 차림으로 바뀌셨던데 예. 그런 자연스러운 사진을 올린 계기가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좀 부드럽다 하는 주변에 조언이 있어서. 아, 그러셨습니까? 아,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낙연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이미지는 그 진중하고 신사다우면서 절제감이 있고 이런 이미지죠. 근데 요즘에 보면 그 발언이나 어떤 표현 강도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강해졌다. 그리고 굵직한 이슈들도 던지시고 이렇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 직설 화법도 사용하시고 이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좀 더 분명하게 하라는 주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조금 어떻게 보면 확실한 표현을 쓰지 않았다. 이제는 더 확실하게 표현하겠다. 이런 각오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최근 가장 관심 많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대표께서 제안하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됐고 이 공유제 역시 강제 선언 방식을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업들에게 어떤 유인책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공유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계시죠? 예, 몇 개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연대기금은 법안을 새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제는 재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사실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꽤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공유제를 위한 법제화까지 한다. 이게 가능할까?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거기에 동참하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나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잘 발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자면 지금 세계적으로 ESG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SG가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뜻합니다. 그 환경이나 사회나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기업이 투자를 한다거나 노력을 하거나 성과를 내면 그것을 평가해서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2018년에 국민연금이 그 제도를 시작했어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기업에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예, 국민연금의 ESG 투자를 다른 연기금에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공공조달을
조달청에서 어떤 물건을 사준다 할 적에 우선 구매 기업을 선정할 때 ESG 평가를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엊그저께 무디스였던가요? 세계 신용평가기관이 평가를 했는데 한국의 ESG를 세계 1위로 평가를 했어요. 짧은 기간인데 굉장히 많이 예, 발전한 거죠.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2030년까지 모든 상장사의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정착되고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더 촉진하면서 기업의 환경을 위한 투자, 예를 들면 탄소저감운동, 또 사회를 위한 투자,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과 고통을 나누겠다.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 비슷한 제도에 예를 들면 우리 농어민들은 잘 아실 거예요. 2015년에 한중 FTA가 체결됐을 때 무역 이득 공유제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네. 중국과 무역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기금을 만들면 그 기금 가지고 농어민들을 돕자 이런 얘기이지요. 네. 그런 것들의 인센티브가 대체로 10% 세액 공제였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더 강화하면 더 많은 장려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 등등의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그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예, 우선 작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소득이 줄어드는 쪽이 저소득층이 먼저 줄어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층, 중위층까지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 분포가 K자 모양으로 위는 올라가고 아래는 내려가고 그런 소득의 양극화가 생기고 있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교육 격차의 확대. 네. 저소득층 아이들은 집에 컴퓨터가 없다든가 와이파이가 없다든가 해서 온라인 교육에서도부터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인데요. 우선 소득의 국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복지제도의 확충이 제일 크죠. 예를 들면 고용보험을 확대했고요. 또 취업지원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기초연금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더 많이 넓게 도와드리는 복지제도 확충이 있고 지금 세 번째 지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이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다 또는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다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경기를 진작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재정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 공유,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나누자, 그리고 연대 기금을 만든다 하는 것은 이제 보완적인 장치이지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도 검토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요. 영업 제한 손실 보상 제도 이것을 법을 빨리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지금 문제 중심은 코로나일 텐데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코로나부터 종식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순조롭게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 어떻습니까? 예, 그 몇 번 하면서 굉장히 행정 체계가 개선이 돼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굉장히 빨리 나오더라 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도 이제 그 아슬아슬하게 그 대상에서 벗어나 계시는 분들은 또 서운함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연매출 4억 원까지만 도와드린다 그러면 어떤 분이 4억 500만 원이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그런 문제가 늘 있지요. 이제 그래서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저희 당내에서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 국민의 지원 뭐 이런 언급을 잠깐 해주셔서 4차 지원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예. 지금 3차 지원도 끝나지 않았는데 4차 지원을 내놓고 얘기하기는 좀 빠르지 않냐. 대통령께서나 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치권은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물밑 준비는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 국민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코로나 상태를 좀 봐야겠습니다. 코로나가 안정돼간다면 전 국민 지원과 아까 말씀드린 고통이 더 큰 분들을 똑같이 지원하기는 어려우니까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이 가능할까? 이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으로 범위를 확대하되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지원하는 방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여야 그게 가능할까? 의미 있게 지원해 드리는 것이 될까 하는 그 물밑 고민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신 얘기도 한번 여기서 해보죠. 그 백신 접종이 빠르면 설 전에 시작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이것은 초저온 상태로 이게 운송도 돼야 되고 보관도 돼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이 운송을 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준비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지요? 예, 전국의 시군구가 226개입니까? 거기에 한 곳 이상의 접종센터를 두자. 그런 그 관리 체계를 차질없이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콜드 체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는 영하 70도로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이제 유통도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콜드 체인인데요.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접종의 순서 국민들이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건데 대체로 국제적인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령자와 의료진부터 시작한다는 건 거의 이제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는 기준이니까요. 그렇게 돼 있고 2월 중에 접종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인데 그런 목표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이제 준비하실 때 보면 그 미리 접종이 시작된 다른 나라의 사례도 많이 보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외국의 사례 보면은 이게 늦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원활하게 잘 되겠습니까? 그저께 외신 두어 군데에서 한국이 참 영리하게 하는 것 같다. 외국의 사례들을 쭉 봐가면서 그런 실패가 없도록 하려고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외국의 여러 일들 보면서 그런 그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이상 반응이 나온다거나 하는 일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지난번 독감 백신 때도 그냥 언론들이 좀 불안감을 많이 증폭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그냥 흔들림 없이 대처했지요. 결국 그게 이제 안정시키는 데 기여를 했어요. 이번에도 불안감을 키우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의학적인 견지, 의학적인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작용의 소지는 최소화해야지요. 그것도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그 백신을 맞을 때 우선순위가 노약
제약, 그다음에 의료진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 우리가 저 국가에서 그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누구부터 맞으세요? 그것은 관계없지 않나 아, 그거는 싶은데, 관계없이. 네, 관계없고요. 미국의 예를 보면, 백신 접종에 대한 그 불안감이나 거부감이 있으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아, 맞죠. 먼저 맞겠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홍보 차원에서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먼저 맞는다. 그건 아니고요. 국가 서열과 관계없다. 국민들을 관계없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필요하다면, 맞겠습니다 하는. 혹시 국민들 사이에 걱정이 많으시다면, 아, 그렇죠. 괜찮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그것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안갈것 같은데요. 그 국산 치료제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말이죠. 그또 치료제하고 백신 모두 무상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무상 공급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이나 이런 게다 뒷받침이 되겠습니까? 예, 우선 그 백신 무상접종은 예산도 상당한 정도까지 확보가 돼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 이미 무상접종 방침을 밝히셨죠. 치료제는 지금도 치료가 사실상 무료지요. 근데 치료제가 나오면 그 치료 기간이 짧아지거든요. 무상으로 해도 전체 비용으로 봐서는 오히려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 치료제 없는 항바이러스 치료, 기존 치료 방식으로 2주일 동안 많은 분들이 입원해 계셨다. 그런데 치료제가 나와서 가량 치료 기간이 5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치료 기간이 줄어드니까요. 치료제를 투여해도, 무상으로 투여해도 국가의 비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치료도 이 세계적인 감염병에 대한 치료니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치료제도 무료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일찍부터 했습니다. 대표님은 직접 격리를 해보셨잖아요. 예. 어떠셨습니까? 참 답답하지요. 네,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격리 기간이 끝나면 또한번 확인해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네. 제가 음성 판정을 6번 받은, 아, 여섯 번 네. 하셨나요? 자,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예.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지역균형 뉴딜이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인 이유, 어떤 걸까요? 예. 제가 제안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한국판 뉴딜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사업이 배정될 텐데 예산의 투입과 사업의 배정을 할 때는 지역 균형 발전을 중요하게 고려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는 예산의 47%가 지역 균형 뉴딜에 해당되는 네, 그런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죠. 국가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게 수도권에 과도한 집중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도권 집중화는 이미 손을 쓰기 힘들 정도고 지방 소멸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지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나름의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커지고 인구가 역전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 크게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지금까지 한것 중에 제일 큰 것은 예타 면제 사업들이죠. 각 지역마다 오래된 수건 사업들, 그것도 예타라는 장벽 때문에 시작도 못했던 사업들, 굵은 것들을 예타 면제를 시킨 것이 있어요. 근데 단지 그것이 아직 그 사업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서 지방에서 실감을 못하고 계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탕 위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행정도시를 더 확충하자. 그래서 국회 상임위원회 를 세종으로 옮기는 건 어떠냐. 예,
그리고 권역별 거점 도시라도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 포함되어야 하지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아까 예타면제와 지역균형 뉴딜, 이 있고, 특히 지역균형 뉴딜은 당장 올해부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이걸 최대한 잘 활용해서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공기관 이전은 이제 단순히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여러 혁신도시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기관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이전 효과를 지역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예, 그동안에 이제 정주 여건 개선을 지자체에 맡겼어요. 네. 업무의 배분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정주 여건에는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아직 잘 속도가 나지 않는, 그 이전된 공공기관 직원들의 눈높이에 아직 충분하지 않은 그런 고민이 있죠.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 지방대학들이 정원 미달이 많이 되고, 네.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혹시 대학을 내놓겠다는 곳이 있다면, 네. 거기를 4차 산업혁명 기지로 하고 이 스타트업 기업들, 창업 기업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논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지역의 문화 여건, 교육 여건, 의료 여건, 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될 텐데, 네. 그러려면 역시 또 어느 정도의 경제력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의 경제력을 굳건히 하고자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방안,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제 기업의 지방 이전 이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낙후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차등 부과하자. 아주 어려운 곳에 가는 기업이 있다면 법인세를 아예 면제하는 경우까지 이를 감안하면서, 예. 법인세 혜택을 드리는 방안을 강구하자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대학 출신들을 공공기관에서 그 지역 할당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2022년 문재인 정부 끝나는 해까지 그 지방대학 출신을 30%까지 하자 하는 게 목표지요. 그런데 저는 제안을 드리기를 그 지방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대학, 다른 지역의 지방 대학 출신도, 예, 좀 얹어서 30 더하기 20 정도로 해서, 만약 그게 너무 많다면 줄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방 대학 전체를 좀 이렇게 도와드리는 방법이 없겠는가. 지방 대학 출신들도 조금 더 취업의 문을 넓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예를 들면 부산대학 출신이 나는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에 취직하고 싶다. 그러면 그 플러스 20 그 범위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단지, 네.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게 공정성에 위배된다든가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열악한 곳을 조금 더 돕는 것, 그리고 청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의 비율로 하고, 단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입학하신 분들은 영향이 없도록 하는, 이 제도 시행 이후에 입학하신, 네. 분들부터 적용하는, 그렇게 하면 좀, 네.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9개 지역 민방과 국회 방송 그리고 KTV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특별 대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출범을 하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국제경제금융수도로 하고 세종은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것인데 구체적인 어떤 타임라인이라는 거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한 기관을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현재 당내에서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세종에 가 있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는 세종에서 하는 것이 네. 좋겠다. 그것이 가장 다수의 의견입니다. 근데 그 야당도 합의 예, 가능하다. 거기서 얘기 나온 것은 국회가 전체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가 모두 내려가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하고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헌법재판소가 판정하기를 청와대와 국회, 특히 의장님은 네. 네.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관습헌법에 맞다. 이런 판단을 했었죠. 네. 네, 지금 부산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영남권에서는 지금 뜨거운 이슈가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네, 네. 대표님은 지난 21일 부산 가덕도를 방문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네. 약속하셨습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에 그 재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 사전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 사전 절차를 저희들이 차질 없이 이행을 하고 있고요. 2월 임시국회 회기내 통과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남권 신공항 건설 이거는 그야말로 지역민들한테는 오래된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라는 예. 표현을 쓰던데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도 후보지를 지금 예.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고 있고 그렇지 예. 않습니까? 가덕 신공항이 부상하면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다시 갈등의 조짐도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 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군공항을 옮기는 것 제가 총리 시절에 했었는데요. 많은 어려움 끝에 부지 선정까지 끝났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가덕 신공항보다 훨씬 네. 먼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께서 가덕 신공항도 받아들여 주실만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의 네. 통합공항이 훨씬 더 먼저 가고 또 그 시도민들 특히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서 그걸 원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의하에 새로운 부지를 정했거든요. 그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가 도울 거고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덕 신공항이 대구 경북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서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너른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대표님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 전남 지역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아시아 문화중심 특별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끝내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조직 변경과 예산 집행 등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계속된 반발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여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킬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 우선은 그 5.18 3법을 작년에 저희들이 여야 합의로 처리했지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 정신을 그 누구도 훼손할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는 경지로 만들어 놓은 건 큰 진전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트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여야 간의 이견, 특히 야당의 문제제기로 지체되고 있는 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단독
불사냐 그 얘기를 먼저 하면 야당이 토라져서 안 됩니다. 네. 지금 만나서 할 얘기는 많으신 거잖아요. 예, 그 원내대표들 간에도 네. 그 대화가 끊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국판 뉴딜 그중에서도 그린 뉴딜의 예산이 가장 많이 그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만큼 지자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뭐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강원도 액화수소를 특화산업으로 육성해서 수소 1번지를 꿈꾸고 있고 또 규제 자유 특구하고 연계해서 수소 융합 저장 운송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이런 부분도 추진 중인데 예. 글쎄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 대책이 있을까요? 우선 그 2050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이 곧 나올 거고요. 연차별 계획 안에 인센티브가 당연히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린 뉴딜 사업 자체가 그런 지자체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이제 그 가장 또 요즘에 핫한 정치 이슈로 넘어가서 올해 가장 큰 정치 이벤트 뭐니 뭐니 해도 4월 보궐선거일 텐데요. 여야 모두 서서히 그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야당보다는 조금 늦게 불이 붙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대표로서 보궐선거의 승리 전략이랄까요? 어떤 게 있는지요? 예, 서울 부산을 포함해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주민들의 신임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은 늦게 시작됐지만 그러나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앞으로 후보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부 정책과 관계된 것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의 경우에는 가덕신공항에 집중된 노력들을 하고요. 그것과 함께 북한 개발이라든가 하는 지역의 오래된 숙원 사업들 이걸 중앙정부와 당까지 힘을 합쳐서 속도감 있게 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선거에 임할 것이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저희 예비 후보들이 오래전부터 시장 준비를 해오신 분들이세요. 네. 한 분은 이번에 삼수생이고요. 네. 또 한 분은 재수생이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들 머릿속에 내가 시장을 맡으면 서울을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꿈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고요. 그걸 내놓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중앙정부가 부동산 대책 이것을 설 이전에 발표를 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께 내놓을 네. 것입니다. 그런 등등으로 저희들이 선거에 임하겠고요. 제가 좀 섣부르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보 간 TV 토론이 시작되면 저희 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부산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가덕도 신공항이 굉장히 큰핫 이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 경제성을 놓고 김정인 대표와 어떤 이견이 있으신데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드려주세요. 예. 김정인 대표께서 공항 하나로 경제가 확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김종인 대표님 성함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공항 하나로 경제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했죠. 네. 그 다음에 김종인 대표께서도 아니 우리도 그 공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컨대 지금 그 제1야당 내부에서 부산 지역은 가덕신공항이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네. 대구 경북 의원님들은 지금 좀 떨떠름하신 그런 상태지요. 그 내부 의견을 빨리 정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도 여야가 함께 추진하고 네, 그러길 바랍니다. 예, 이제 대표님의 당 대표 임기도 한 40여일 남았습니다. 그만큼 대선 시기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최근 엄중 낙연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권 후보로서 어떤 역할과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요? 예, 우선은 대표로 일하는 동안에는 대표로서 할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그 정책 메시지 같은 것을 부단하게 제시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여론조사 추이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권주자로서 지지율 하락세는 예. 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선가 말씀드렸지만 저의 부족함, 정치의 어려움 이런 것을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큰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그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그 여쭌 그 이미지, 이낙연 대표라는 분의 어떤 그런 이미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화두를 직접 던지시고 직접적인 발언도 하시고 글쎄요, 그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느끼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예.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이낙연 대표께서는 5선 국회의원 하셨고요. 전남 도지사 하셨고요. 그래서 광역 지자체를 이끄신 경험이 있고요. 이렇게 행정부, 입법부, 광역 지자체장 그리고 기자, 언론인 하셨습니다. 네네. 어떤 옷이 가장 잘 맞는 옷입니까? 다 어렵죠. 그리고 지나고 나면 그 시절이 좋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시절에는 또 많은 고민이 있었죠. 젊은 시절에 기자를 한 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사물을 볼 적에 균형 있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이제 입법을 하고 정치를 하는 그런 자리지요. 그것 또한 중요한 경험이고 국가에 대한 기여가 많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에 반드시 반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이 그 찬성과 반대가 격렬해요. 네. 그냥 이 반대편 그 상대를 거의 인정하지 않을 정도까지 격렬하지요. 이런 상태에서 합의를 이룬다, 조정을 한다는 것이 늘 어렵죠. 지사는 권한이 많아요. 그리고 변화를 빨리빨리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당일 아침에 지시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이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건 큰 매력이죠. 다른 어느 분야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당장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기자가 기사를 썼다고 그만큼 빨리 변하는 건 아닌데 지자체는 굉장히 네. 빠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매력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총리는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네. 균형 있게 파악을 해야 한다. 그런 매력이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어려웠던 것 같고요. 특히 당대표는 몹시 어렵습니다. 예. 집권당 대표는. 예. 당내 의견도 조정을 해야 되지만 또 야당의 존재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했지만 늘 공부가 됐고 부족함이 많이 있었다 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변에 언론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이낙연 기자는 후배들한테 상당히 엄격한 기자였다 이랬습니다. 지가 잘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엄격 떨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후회를 많이 하지요. 예. 좀 더 따사롭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합니다. 잘하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 언론이란 게 늘 속도전이어서 예. 네,
기자 생활은 몇 년 하신 겁니까? 21년 했죠. 아, 21년. 그리고 5선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 20년. 기자를 더 오래 하셨네요. 지금 딱 올해로 똑같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어떤 한 해는 네. 2월까지 기자하다가 네. 그 후반부는 국회의원에서 겹치는 때가 있습니다만 그게 2000년이었습니다. 광역지자체장을 하셨으니까 네. 요거 하나 꼭 여쭙고 가야 되겠어요. 그 지자체들의 지금 그 행정통합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행정통합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부분도 좀 여쭙고 가야 되겠네요. 그 방향에서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교통과 통신이 굉장히 빨리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기에 과거의 그 행정구역을 너무 고집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웬만한 사업은 광역개발로 가야 되고 네. 또 이웃 지자체와 함께 해야만 효과가 높아지는 예,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막상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수용을 하느냐 또 피해의식을 갖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지도자들은 정말 흔쾌하게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희 전라남도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여수시 여천군 여천시 이른바 삼여통합은 아주 결단으로 잘 됐는데 네. 목무신 목포무안시라는 진척이 안 되는 그래서 방향만 가지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그 목표가 있다면. 그 아까 쭉 예. 말씀드렸던 상생연대 3법. 네. 할 수만 있다면 2월 임시국회 제 대표로 있는 동안에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그런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처리하려고 했으나 늦어진 게 4.3 특별법. 지금 제주 4.3의 비극이 있었던 지가 72년, 73년째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배보상 문제가 끝나지 않아서 끝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시작도 안 돼서 제주도 도민들 마음속에는 아직 그 문제가 현재형으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작년에 정부와 당이 협의를 해서 어렵사리 그 합의된 문구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2월 국회까지는 통과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년사에서 함께 잘 사는 인류국가를 강조하셨습니다. 네. 함께 잘 사는 인류국가를 강조하신 데에는 그런 비전도 또 있겠죠. 예. 뭐 우리가 이렇게 이미 체감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목표지요. 먼저 인류국가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세계 인류국가를 제창하셨어요. 네. 근데 그 당시 이거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꿈이나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현실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청년들 한 40대 전후의 몇 분이 추월의 시대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까지는 다른 선진국을 쫓아가는 처지인데 이미 추월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우리가 이제는 모델을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태까지 됐다. 말하자면 인류국가가 이제는 실현 가능한 상태까지 됐다. 그래서 인류국가고요. 함께 잘 사는, 함께는 포용이고 잘 사는 건 성장입니다. 예,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잘 살되 함께 잘 사는 지혜를 짜자 하는 것이죠. 이 방역에서요.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분류를 하시대요. 세계 방역의 철학이 네 가지가 있었답니다.
방역 권위주의가 있답니다. 봉쇄를 해버린다거나, 네. 예. 어느 나라인지 짐작하실 거예요. 네. 방역 시장주의가 있답니다. 그것도 어느 나라인지 짐작하실 거예요. 방역 방임주의가 있답니다. 네. 어느 쪽에서 실패한 일이 있죠. 네. 방역 공동체주의가 있는데 한국이 방역 공동체주의로 성공했다. 서로 그 통제에 협조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성공했다. 그리고 공공의료체계가 상당한 정도까지 갖춰져서 그 공동체,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과 공공의료체계, 또 의료보험, 이것이 합쳐져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바로 그 공동체주의가 앞으로 경제의 회복이라든가 민생의 안정에도 작동했으면 좋겠다. 그게 함께 잘 사는 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상생연대 3법, 이익공유 이름이 좀 꼭 좋은지는 이렇게 과제로 남겨두더라도요. 세계적인 공용어이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연대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로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한 저희 나름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 이낙연 대표는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펼쳐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뭐 저에게 놓여 있는 과제는 다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저희 민주당 정부가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역사를 후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개선해 가면서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도록 하는 것, 거기에 필요한 저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당면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치를 떠나게 되겠지만 저 혼자의 욕심으로는 괜찮은 정치인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만 저의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안수능 기자도 함께 해주셨는데 더 말씀드릴 게 있으면 좀 하시죠. 그 여담으로 아까 그 도지사도 하시고 국회의원, 국무총리, 기자, 당대표 지금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모님이나 자녀분은 어떤 역할을 할 때 가장 아빠 또 남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사할 때가 제일 편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 자식은 제가 지사할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살았으니까 편했을 거고요. 예. 지사의 업무가 비교적 단출하지요. 그리고 주민들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제 아내도 그 시절이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건 제가 보는 것이고요. 사실은 청년 기자 시절에 어느 날 그때 제가 봉천동에 그 단독주택 2층에 방 두 칸을 전세 얻어가지고 살았었는데 그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시계가 멈췄으면 좋겠다. 지금이 가장 좋다. 예. 예. 그 아이가 한 3살 마구 성장하고 또 제가 직업에 충실하고 그 상태가 제일 좋았다고 그래요. 네. 봉천동에 방 두 칸짜리 살던 그 시절. 예. 그 시절이 가장 그리우시군요.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아이고, 기사를 보니까 대표님이 별다른 취미 생활이 없다 이러셨어요. 그냥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해소법으로 마신다, 잔다, 읽는다 이러셨는데 요즘도 그러십니까? 예, 요즘 읽기가 좀 힘들어지네요. 그리고 마시기도 힘들어지고 네. 마지막 남는 게 잔다는 것뿐인데 요즘 불면이 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모쪼록 대표님도 국민도 정치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유연하게 합치의 묘를 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 진짜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9개 지역 민방과 국회 방송 KTV가 함께 마련한 특별 대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듣는다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